10년 남은 귀걸이가 서넛 있다. 왜 안 버리느냐고 묻는다면 생일 선물로 받은 거라서? 가장 아끼는 거라서? 사실 모르겠다. 짝을 찾을 수도 없고 똑같은 걸 새로 살 생각도 없다. 대충 비슷한 모양의 다른 귀걸이를 같이 끼고 다녀도 될 텐데 그렇게는 또 안 하게 된다. 볼 때마다 버릴까 말까 고민하지만 결국 그냥 두게 된다. 네가 나에게 준 것들이 그렇다. 이젠 쓸모없고 가지고 있어봤자 짐이 될 뿐인데 버리지를 못한다. 아낌없이 쏟아준 사랑도 때때로 비겁했던 변명도 눈물나게 했던 서름도 네가 준 거라서 버려지지가 않는다.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속에 담고 있는데 나는 텅 비어 있다. 두 개가 한 쌍이 되는 귀걸이는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가 남는다.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랑은 하나를 잃어버리면 남는 게 없다. 둘이었다 혼자가 된 그때의 나는 마음을 잃었지만 너는 잊지 못했기에 묵직한 그리움을 차마 감당할 수가 없었다. 생길 때 내가 옆에
그때 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노래 박정현의 생활의 발견이었습니다. 두 개가 짝을 이뤄서 한 쌍이 되는 것들, 다른 건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가 남는데 사랑은 그게 아니죠. 하나를 잃어버리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분명히 남은 마음이 없는데 텅 비어있고 허전해서 무게가 느껴질 게 없는데 하루하루가 버거운 그런 느낌,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힘겨운 느낌, 이 또한 이별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이별 후유증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고 허해진 마음을 채우고 혼자도 충만한 괜찮은 그런 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.